우리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드러나 보려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장률인가? 우리는 왜 장률에게 투자해야 하는가?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번 주말 장률 그리고 얼굴들이 홍대에서 펼쳤던 공연 실제 영상입니다. 저 관객이랑 공연이 구경이 완전 다른데? 장면이 다르죠? 그냥 봐. 보이시나요? 저 열광하는 관중들이? 들리시나요? 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이것은 장률 밴드가 가지는 잠재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인터뷰 보시죠. 너무 좋아요. 장률 그리고 얼굴들 최고예요. 앨범이 나오면 당장 구매하고 말겠어요. 꼭 앨범 만들어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최고의 음악을 추구하는 장률 그리고 얼굴들 파이팅! 그녀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건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와, 우린 모자이크였어. 기대할게요. 그만. 저 목소리 영신이 아니야? 네 친구 영신이 목소리 맞지?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수익률입니다. 여러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감히 장률 앨범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숫자로 살펴보죠. 예상 수익률 50%! 무슨 근거로 예상 수익률이 50%라는 거야? 그냥 봐, 그냥. 비틀즈 아시죠? 영국의 무명 밴드였던 비틀즈는 브라이언 엡스틴이란 매니저가 없었으니 아마 평생 클럽의 무명 가수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브라이언 엡스틴은 그들의 가치를 알아봤고 거기에 투자를 했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장률이란 무명 가수가 있습니다. 그를 도와달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잡으란 얘기입니다. 이모, 너 투자할래. 조금 더 그래서 투자할 거야. 근데 원금은 보장 안 되겠죠? 원금 보장된 거나 다를 바 없죠. 장유신 100% 성공할 거니까. 아, 그럼 저도 할게요, 투자. 에이, 엄마. 아줌마, 안 하시는 게. 야! 진짜 별. 그래서 앨범 찍는데 얼마나 드는데? 여기 말씀하신 분기별 마케팅 자료 가져왔습니다. 어, 병원은 다녀왔나? 아직요. 근데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가봤고. 네. 승희 씨, 요즘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었나? 네? 아니, 없는데. 제가 왜 대표님한테. 시간 괜찮으면 커피나 한잔하지. 네. 근데 진짜 서운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진짜 너무 서운했어요. 저 맨날 본체만치 하시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쓰러졌을 때도 제 위로 펄쩍 뛰어넘어가시고. 그건 내가 바빠서 그랬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제 그때 왜 그랬는지 물어본 거고. 그 즉시 그러셨어야죠. 사람 뒤지고 나서 문화 인사 올리는 거겠지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바했죠. 어, 좀. 죄송합니다. 그건 괜찮은데 난 승희 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어떻게요? 혹시 예쁘게요? 뭘 예쁘게야? 안 좋겠지. 제가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승희 씨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나는 승희 씨가 다시 우리 회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회사 사랑해요, 대표님. 제가 얼마나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데요. 저 맨날 회사 걱정하는데. 대표님 아프면 어떡하지? 매출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품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중공장 불나면 어떡하지? 진짜예요.